보도의 진실과 시청자의 진심을 알아봅니다. YTN 뉴스 FM 열린 라디오 YTN. 저는 프로듀서 김양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출근길. 요즘 매일 아침 TV 뉴스를 통해 보고 계시죠? 아직은 새롭고 익숙지 않은 일인데요. 이렇게 출근길에 기자들과 일문일답을 하는 것을 도어스태핑이라고 한답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즐겨 활용했던 방식이죠. 정치 현안에 대한 대통령의 발언을 직접 얼굴을 보고 듣는 방식에 대해 일단 일선 기자들은 신선하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정치권 일각에선 불필요한 논란을 제공한다는 지적도 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의 도어스태핑, 언론 보도들로 짚어보고요. 전문가의 의견도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순서 바로 시작하죠. 미디어가 전하는 이슈에 대한 다양한 분석과 팩트체크까지 바로 보고 뒤집어보고 꼭꼭 씹어보기 위한 미디어 비평 프로그램 열린 라디오 YTN. 네, 한 주간 뉴스를 꼭꼭 씹어보는 시간 미디어 비평입니다. 오늘은 문화연구자 윤복실 박사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처음 인사드립니다. 미디어를 연구하는 윤복실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저희가 오늘 다뤄볼 주제는요. 이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지 이제 한 40여일이 됐는데 취임 직후부터 국민과의 소통의 폭을 넓힌다는 취지로 출근길에 기자들과 간단한 질의응답을 하는 이른바 이거를 도어스태핑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거를 한 이틀에 한 번 정도 꾸준히 해오고 있어요. 근데 우리 정치권에서는 이게 일단 신선하다 이런 평가도 있고 네. 또 그 외에도 뭔가 정제되지 않은 말들이 이렇게 계속 나오고 있는 것이 뉴스거리가 사실은 되고 있는데 네. 그래서 오늘은 이 도어스태핑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박사님이 먼저 그 뜻부터 한번 살펴주시겠어요? 네. 일단 도어스태핑은 언론에 처음 등장한 용어입니다. 그래서 저도 낯설어서 찾아봤는데요. 인터뷰 대상자의 집이나 사무실 앞에서 기다리는 것을 뜻합니다. 이 도어스태핑은 윤 대통령이 용산 기자실 구상 때부터 기획된 것이라고 하는데요. 기사에 따르면 윤 대통령이 미국 백악관 방식처럼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공보 방안을 만들라는 지시를 했고요. 그 지시를 받은 국민소통관실에서 고심 끝에 내놓은 것이라고 합니다. 네. 예, 윤 대통령은 또 그리고 이제 아시겠지만 대선 후보 시절부터 네. 기자들과 소통을 확대하겠다고 했는데 그 약속을 도어스태핑을 통해서 실천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자, 이렇게 연일 도어스태핑에서 나온 어떤 대통령의 말들이 화제가 되고 있는 것을 보니까 일단은 뭐 뉴스의 중심에 서잖아요. 성공적으로 봐야 하나요? 어떤가요? 네, 일단은 좀 뭐 반응은 이제 양쪽으로 갈라지긴 하는데요. 네. 여당에서는 일단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과거에 비해서 진일보한 파격적인 행보라고 높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여당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도어스태핑을 두고 보수 정당이 보여주지 못한 파격이라면서 보수의 노무현이라는 그렇게 윤 대통령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보수의 노무현이다. 네. 뭐 일단 좀 거침없이 직설적으로 얘기하는 화법이어서 아마 그렇게 표현한 게 아닌가 싶은데, 근데 사실 과거에 이 노무현 대통령의 화법이 좀 비판을 많이 받았잖아요. 네, 그랬죠. 네. 네. 고 노무현 대통령이 이 직설적인 화법은 전개의 어려움을 헤쳐나가는 이런 돌파구로서 작용하기도 했는데요. 과거 언론에서 대통령의 어법이 아니라는 비판을 많이 했었습니다. 네. 예, 노무현 전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언론에서 거친 화법, 직설 화법, 당내에서도 논란, 그런 헤드라인을 통해서 직설적인 화법은 비판의 대상이 되곤 했습니다. 네. 한 국가의 지도자로서 이 말 한마디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신중해야 하는데 대외적인 발언이 자칫 사소한 말 한마디가 외교 문제로 비화될 수 있기 때문이라는 이유로 비판을 많이 받았었습니다. 네. 그래서 비슷한 이유로 사실 지금 윤 대통령도 그런 비판을 듣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특히 야당의 비판이 아주 거셉니다. 야당에서는 스스로 판 무덤이 될 수 있다고 비판의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우상호 비대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도스태핑이 진정성이 없다고 일축했고요. 정치 구단으로 알려진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신선하고 좋은 이면에 반드시 사고가 난다고 그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 문제가 되는 게 이 대통령의 발언이 맞나 싶을 정도로 발언 수위가 조절되지 못한 사례가 있어서 그렇죠. 네. 예를 들어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저 앞 보수 단체 이 집회에 대해서 이 법대로라는 이런 발언이 그렇고요. 네. 김건희 여사의 행보 때문에 폐지를 약속한 제2부속실을 만들어야 되는 의견에는 대통령을 처음 해보는 것이라서 이렇게 답을 했었었고요. 무엇보다 북한의 방서포 도발이 있던 날 김건희 여사와 영화 관람을 했는데 이 방사포는 미사일에 준한 거라고 보여주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대응을 한 것이라고 답한 것이 대통령으로서 부적절했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네. 사실 대통령의 이 활발하고 직접적인 소통은 과거의 권위주의 시대와의 차별화도 되고요. 또 좀 젊잖아요. 네. 네, 젊고 적극적이다. 이런 이미지를 줄 수 있으니까 분명히 긍정적인 변화라고는 생각이 됩니다. 네, 특히 이제 이전 정부 때 뭐 문거리 권력이니 뭐 구중군거리니 이렇게 대통령 주변과 관련한 불소통 논란을 좀 불식시키는데도 도움은 되지 않을까요? 네네네. 아무래도 전 문재인 대통령이 이 취임사 당시에 국민과 수시로 소통하겠다. 주요 사안은 대통령이 언론에 브리핑하겠다. 광화문에서 대토론회도 열겠다. 이렇게 했었는데요. 네. 재임 기간 5년 동안에 기자회견이나 국민과의 대화 건수가 10여 차례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네. 과거 김대중 대통령이나 노무현 대통령이 150회 정도의 기자회견을 한 것에 비하면 무척 적은 횟수입니다. 네. 이런 사례를 짚어볼 때 적극적인 윤석열 대통령의 소통 행보는 이 반가운 것이 사실입니다. 네. 일단 일선에 있는 이 취재 기자들도 이 윤 대통령의 도어 스태핑을 좀 반기는 것 같아요. 네. 기자들의 네. 반응 우선 일단 무척 좋아 봅니다. 워낙 윤 대통령이 화법이 당황스러울 만큼 솔직할 때가 참 많죠. 그런데 이제 여러 기사를 종합해 봤을 때 즉흥적인 기자회견이 맞는 건지 의문스럽기도 합니다. 대통령이 마이크 앞에 서기 전에 기자들이 할 질문이 정해지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보도 영상을 보더라도 기자들이 저요 저요 뭐 이렇게 하는 목소리는 네. 전혀 들리지 않거든요. 네. 뭐 현장에서는 뭐 이렇게 대통령의 솔직한 답변에 막 기자들 사이에서 이렇게 웃음이 막 터지기도 하고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카메라에 잡히기도 하던데 자 이런 도어 스티핑에 대한 언론들의 반응 일단 한번 좀 짚어볼까요? 네 언론사의 반응을 살펴보기 위해서 비카인즈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5월 1일부터 6월 24일까지 도어 스태핑을 키워드로 검색을 했거든요. 네. 그랬더니 총 208건의 기사가 검색이 되었습니다. 언론 보도를 살펴보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파격, 신선 이런 단어들이 이 도어 스태핑 기사의 헤드라인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네. 이 카인즈에서 중앙일보를 보면 가장 많은 건수의 기사를 생산했습니다. 24건이 되는데요. 네. 도어 스태핑은 대통령의 권력형 침묵에 종지부를 찍은 역사적 변화라고 하면서 윤 대통령만이 아닌 이후 대통령도 따라야 될 전통이 되길 바란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전임자가 5년간 11차례 기자회견을 하면서 시나리오, 질문지, 편집이 없는 산무회견을 했다고 자랑했던 걸 떠올리면 격세지감이 들 정도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또한 윤 대통령이 특유의 직설 화법으로 답했다면서 국민과 소통하고 참모 뒤에 숨지 않겠다는 약속을 지키고 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선일보는 6월 18일자 기사에서 윤 대통령 도어 스태핑 호평의 민주당 당혹이라는 헤드라인 기사를 두고 기사를 생산해서 적극적인 소통 행보를 보이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긍정적인 이 기사를 실어주었습니다. 반면 경향신문은 6월 19일자 기사에서 파격일까 불안일까라는 제목을 통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출근길 소통을 두고 평가가 엇갈린다는 반응을 전하고 있습니다. 네. 대통령이 전에 없이 활발하게 취재진과 직접 대면하면서 대국민 소통이 수준이 올라갔다는 호평이 나오지만 대통령에 걸맞은 정제된 메시지를 내야 한다는 우려 또한 제기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국정운영과 관련해서 대통령의 결정적인 말 한마디가 나오면 참모진은 그 한마디에 갇히고 상황 변화에 대처할 여지가 좁아질 수 있다며 소통 형식은 바람직하지만 내용적으로는 보다 정제된 메시지를 내야 한다는
여당의 지적을 전하고 있습니다. 네. 한겨레는 총 5건의 기사를 냈는데요. 6월 9일자 기사에서 윤 대통령의 12번의 즉흥 발언을 자세하게 보도하면서 윤재순 총무비서관의 왜곡된 성인식 관련한 질문에 대해서는 다른 질문 없나 좋은 하루 보내시라는 문개식 답변은 곤란하다는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많은 언론에서 도어 스태핑을 환영하는 모습을 보이면서도 양날의 검이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양날의 검이다. 아무래도 이 대통령의 말이잖아요. 네. 예. 그래서 무게감이 더 실리다 보니까 좀 더 신중하게 보는 것 같은데 이 대통령의 말, 언어 이런 것들이 어떤 긍정과 부정 평가에 영향을 미친다는 근거가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지난 2008년 대통령의 말, 즉 수사와 언론 보도, 지지도의 상관관계라는 연구한 논문이 있는데요. 네. 당시 노무현 대통령의 전반기에 해당하는 3년, 그러니까 2003년 3월부터 2005년 12월까지 노무현 대통령의 말, 이 수사와 관련된 언론 보도와 지지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연구가 있는데요. 네. 언론의 대통령의 비판이나 공격이 대통령의 지지도 하락과 관계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목할 점은 조선일보의 노무현 대통령의 비판 기사뿐만 아니라 한겨레와 KBS의 대통령 관련 기사가 증가할수록 대통령의 지지도는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즉 대통령의 말 수사가 늘어날수록 지지도는 오히려 떨어진다고 분석됨에 따라서 대통령의 노출 관리의 필요성이 제기된 것입니다. 아,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보기에는 언론에 많이 노출이 되면 그만큼 뭐 인지도도 높아지고 이미지가 네. 좋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자주 노출되는 것이 지지율 면에서는 그렇게 좋은 것만은 아니군요. 네, 연구 결과에 따르면 그렇습니다. 이 연구를 수행한 연구자는 대통령이 무엇을 어떻게 말하는가에 따라 언론 내 대통령 보도가 달라질 수 있고 나아가 대통령의 수사와 언론의 대통령 보도의 영향으로 시민 대통령의 지지도가 변화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반대로 언론의 대통령 보도에 따라 대통령의 수사 내용과 방향도 달라질 수 있고 시민 대통령의 지지도의 높고 낮음에 따라 대통령의 수사도 변화할 수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이 외에도 기존의 많은 연구는 언론 보도가 대통령의 지지도 형성에 영향을 미치고요. 대통령 지지도에 따라서 언론의 보도 태도도 변화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따라서 앞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을 언론이 어떻게 전달하고 있는지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뭐 그 용산 그 대통령 그 실이 이전한 그 청사의 브리핑룸 공사도 마무리 단계라고 하는데 이 브리핑룸이 완공이 되면 도어스태핑뿐만 아니라 이제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모습을 보게 될 텐데요. 좀 글쎄요. 이때는 좀 더 정제되고 어떤 이런 대통령의 말을 들을 수 있을지 들을 수 있을까요? 네. 네, 저도 그렇게 기대를 해보고 있는데요. 네. 이 정치인은 말을 통해서 대중의 지지도를 이끌어내고 또 언론은 그것을 대중에 실어 나르는 매개 역할을 하는데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도어 스태핑은 날 것 그대로를 보는 느낌이라 실수하는 것조차 어떨 때는 신선하게 다가오는 것이 사실입니다. 네. 하지만 말을 통해서 정치인의 생각, 인식, 그리고 철학 등이 드러나고 그것을 통해서 대중의 지지를 얻는 만큼 신중을 기해하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연일 뭐 도어 스태핑을 통해서 윤 대통령은 자신의 생각을 있는 그대로 국민들에게 전달을 하고 있는데요. 이 과정이 또 얼마나 지속될지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비판이 자꾸 많아지면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좀 움츠러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도어스태핑에 대해서 우리 문화연구자 윤복실 박사와 함께 이야기해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진실을 전합니다. 진심을 다합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YTN 뉴스 FM 열린 라디오 YTN 토요일 저녁 8시 20분과 일요일 밤 11시 20분에 방송됩니다. 네, 이번에는 YTN 라디오 프로그램들을 모니터링하고 평가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박채린 시청자 평가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평가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에는 어떤 프로그램 모니터링 하셨나요? 네, 이번 주에 매주 평일 오후 5시 30분부터 7시 30분까지 방송하는 이재윤의 뉴스 정면 승부를 들었습니다.
6월 6일부터 17일까지 총 2주간 이 방송을 들었습니다. 네, 이재윤의 뉴스 정면 승부 어떤 부분부터 살펴볼까요? 네, 6월 7일 국민의힘은 안착중 코너에 출연한 전유옥 전 새누리당 의원이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에 관한 성상납 의혹을 두고 오세훈 서울시장이 성상납 이 문제에 대해서 사과하고 그런 다음에 미국에 유학이라도 가라 이런 말들을 점심을 먹으면서 오세훈 시장이 했다라는 말을 했는데요. 이 발언은 지난 6월 1일 이재원의 뉴스 정면 승부에 출연한 이동우 기자가 한 말을 옮긴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인데도 범죄를 기정사실화하는 듯한 발언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를 지적하고 싶습니다. 당시 이동우 기자 발언을 좀 더 살펴보면 이준석 대표의 성상납 의혹을 두고 사과해야 한다. 그리고 자숙의 의미로 해외에 나가서 공부하는 게 맞다라고 오세훈 시장이 충고했다라는 건데요. 하지만 이준석 대표의 성상납 의혹은 지금도 수사가 진행 중이고요. 또한 사적인 식사 자리에서 나온 근거 없는 발언을 방송에서 말하는 것도 이를 옮기는 것도 부적절해 보입니다. 또 전유옥 전 의원은 이준석 대표가 오세훈 시장의 이런 발언을 들었으면 즉각 반발하고 빛의 속도로 SNS에 올리는 사람인데 그러지 않고 우크라이나 순방을 떠났기 때문에 굉장히 의외다라면서 성상납 의혹에 대한 의심을 키웠는데요. 이런 추론 역시 일종의 음모론으로 방송에서 언급하기에는 부적절합니다. 네, 출연자의 발언 중에서 수사 내용에 대해서 범죄를 기정, 사실화하는 추론, 이 부분은 좀 문제가 있어 보인다라는 지적을 해주셨고요. 다른 내용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네, 6월 둘째 주 주요 이슈 중 하나가 화물연대 파업이었습니다. 6월 10일 뉴스 인앤아웃 코너에서 화물연대 파업 소식을 보도하면서 파업이 일어난 이유에 대한 설명 없이 화물연대가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것처럼 읽힐 수 있는 내용을 전했습니다. 이날 출연한 이승훈 기자는 이렇게 과거 정부와 노동단체가 노조에 힘을 실어준 경우가 드물었다라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노사 문제에 정부가 과도하게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발언을 전했는데요. 파업 이유는 알려주지 않고 이전 정부는 힘을 많이 실어줬고 지금 정부는 안 실어줄 것 같다라는 내용인데 청취자는 파업에 대해 판단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정보도 얻을 수 없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날 방송에서 설명하진 않았지만 화물연대가 파업을 하게 된 배경에는 화물기사들의 최저임금이라 할 수 있는 안전운임제 일몰을 앞두고 국회와 정부가 제도 연장 여부를 논의하기로 했는데 이를 지키지 않은 탓이 크게 작용을 했습니다. 즉 국회와 정부의 잘못이 있는데도 노사 문제에 정부가 개입하면 안 된다는 대통령 발언만 전한 점 역시 파업 이유에 대한 고민이 부족했던 보도라 할 수 있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짚어볼 부분이 있을까요? 네, 마지막으로는 뉴스 정면 승부의 유튜브 영상 자막에 대한 지적인데요. 출연자를 표기할 때 자막이 틀린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지난 6월 13일 여의도 정면 승부 코너에서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이 출연했는데요. 자막에는 조경태 의원이라고 잘못 표기됐습니다. 이 잘못된 자막은 방송이 끝날 때까지 수정되지 않고 계속 노출됐습니다. 이번 모니터 기간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6월 1일 지선 천막회 코너에 신인규 전 국민의힘 부대변인이 출연했지만 자막에는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으로 잘못 적힌 채 방송이 계속됐습니다. 이번에는 이름을 잘못 적는 정도였지만 숫자로 표기되는 지지율 등을 잘못 표기할 경우에는 지지율 순위를 뒤바꿔버리는 등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확한 자막 사용에 신경을 써야겠습니다. 네,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의 자막 실수에 대해서 지적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이재윤의 뉴스 정면 승부에 대한 시청자 평가원의 의견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박채린 시청자 평가원이었습니다. 열린라디오 YTN에서는 시청자 여러분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참여 신청과 의견은 유료문자 샵 0945, 우물정 0945나 YTN 라디오 프로그램 열린라디오 YTN 게시판을 통해 남겨주세요. 네, 한 주간 있었던 뉴스들 가운데 사실 확인이 필요한 뉴스를 팩트체크해 봅니다. 팩트체크 전문 미디어죠. 뉴스톱에 송영훈 팩트체커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송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첫 번째로 팩트체크해 볼 주제는 어떤 겁니까? 네, 지난 21일이죠. 국내 독자 기술로 개발된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가 발사에 성공했습니다.
2010년 3월인데 그 누리호 개발 사업이 착수된 지 12년 3개월 만에 이런 결실이어서요. 네. 범위가 컸는데 이 누리호 관련해서 팩트체크를 준비해봤습니다. 네. 우리나라가 그 나로를 2013년 1월에 발사 네. 성공을 했는데 뭐 이것으로서 이미 스페이스 클럽에 가입하지 않았습니까? 네. 네, 이번에 이 누리호하고 지난 2013년에 그 발사 성공했던 나로호 이건 네. 어떻게 뭐 차이가 있는 건가요? 네, 누리호와 나로호는 규모, 임무, 능력, 엔진 등에서 차원이 다른 수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장 큰 차이는 자체 개발했다는 건데요. 이 나로호는 러시아 엔진 기술에 의존해서 개발을 했습니다. 네. 근데 이번 누리호는 한국 항공우주연구원을 비롯해서 한국 항공우주산업,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현대중공업 등 우리나라의 민간기업 300개가 참여해 개발한 순수 한국형 발사체입니다. 중요한 차이가 있군요. 네. 네. 그래서 이런 의미가 있어서인지 이 온라인에서는 누리호 성공 배경을 두고 여러 가지 설왕설래가 있어요. 특히 정치적인 네. 논란도 있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첫 번째 팩트체크해 볼 내용이기도 한데요. 이 누리호 예산과 관련해서 엇갈린 주장이 나왔습니다. 한쪽에서는 이 문재인 정권은 이전 정권보다 누리호 예산을 삭감했다. 그러니까 누리호 성공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업적이다. 이라는 주장이 나왔고요. 네. 또 다른 측에서는 이 문재인 정부에서 누리호 사업에 꾸준한 투자를 했고, 그거 보면은 누리호 성공 결실은 문재인 대통령의 업적이다. 이런 주장이 나왔습니다. 참, 이게 이런 우리가 과학적인 이런 커다란 성과를 두고도 이게 정권별로 네. 누구 덕이다 네. 누구 탓이다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 이 현실이 참 안타까운데 네. 네. 저희가 사실 지난 봄에도 한번 네. 그 이런 주장에 대해서 팩트체크 기사를 기사가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네. 네. 당시에 서일준 국민의힘 의원이 박근혜 정부에서 244%가량 증가한 우리 개발 예산이 이 문재인 정부 들어서 8% 감소한 나타났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그 주장이 나오자 이 바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반박 자료를 내고 이 문재인 정부 연평균 우주개발 예산은 6,041억 원으로 박근혜 정부 연평균 예산 5,700억 원보다 축소되지 않았다 이렇게 일축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다시 한번 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연도별 우주개발 예산 금액을 요청을 해서 다시 좀 짜져봤습니다. 네. 네, 자세히 보시면 일단 우리나라는 1996년 4월 우주개발 중장기본계획을 세우면서 처음 우주개발에 대한 투자를 본격적으로 실시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산은 2001년 1000억 원대, 2006년 3000억 원대 등 꾸준히 늘어나다가 이명박 정부 시절에 감소를 했습니다. 네. 이명박 정부 마지막에 2012년에 2000억 원 초반대로 줄었는데 다시 또 박근혜 정부 들어서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네. 2016년 최초로 연간 7000억 원대를 돌파했습니다. 급증했네요. 네. 이 문재인 정부 들어서 2017년 첫해 소폭 삭감된 것은 사실입니다. 네. 근데 2017년 우주개발 예산은 이전에 책정을 한 거죠. 박근혜 정부에서. 그러니까 만약 그의 탄핵이 없었다면 2017년 예산도 박근혜 정부가 책정하고 집행할 것이었던 얘기입니다. 뭐 실질적으로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평균 6천억 원대를 매년 평균 6천억 원 정도를 꾸준히 유지해오다가 올해인 2022년에는 지난해 대비 약 18.5% 증가한 7,340억 원 규모 예산을 투입했습니다. 네. 이거는 2016년 7,464억 원에 이어서 역대 두 번째로 높았던 예산 규모입니다. 그러면은 문재인 정부가 이전 정부에 비해서 누리호 예산을 삭감했다라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근데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우주개발 예산을 어떤 특정 정부나 정권의 공이다, 뭐 책임이다. 이렇게 우리가 할 수 있는지도 좀 짚을 수 있을까요? 네, 사실 예산이 적고 많고보다 이 부분이 더 중요할 것 같은데요. 네. 따져보면 이명박 정부 때 우주개발 예산은 2천억 원대로 상대적으로 낮았지만 이 누리호 개발 초기에서 많은 예산을 투입할 필요가 적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합니다. 이 누리호 개발 계획은 2010년부터 2022년까지 10년 이상 이어진 장기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네. 이 성공 업적을 정권별 우주개발 예산으로 평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네요. 좀 자세히 보면요. 네. 이 누리호 개발은 3단계로 계획돼서 진행이 됐는데 2010년 3월부터 2015년 7월까지는 추진기관 시험 설비 구축, 7톤급 에티엔진 연소 시험 이런 걸 이행하는 1단계였고요. 2015년 8월부터 2019년 2월까지는 5톤급 액체엔진 개발, 뭐 시험 발사체 발사에 성공한 2단계였고요. 네. 이번에 1단 종합 연소 시험과 누리호 1차 비행 등을 시험한 게 이번 3단계였습니다. 이걸 보면은 이 누리호 발사 성공에는 뭐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정부가 모두 관련돼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이 우주개발 예산의 증감을 정치로 해석하면 안 된다 이런 입장을 보였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계자는 우주 사업은 중장기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프로젝트가 5년에서 10년 이상 걸린다.
게다가 우주 사업 특성상 초기, 중기, 말기 수준으로 돈의 증감, 쓰이는 비용의 증감이 이동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네. 결국 누리호 성공에 대한 점검을 비교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게 10년 네. 이상 이렇게 장기적으로 개발하고 있는 거라서 이걸 뭐 어느 정권에서 뭐 줄였네, 어느 정권에서 늘렸네 이렇게 얘기하는 네. 거는 좀 과도한 해석인 것 같네요. 네. 그래서 우리가 당초에 짚어보기로 했던 문재인 정부에서 우주 개발 예산을 삭감했다. 이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네. 네. 자, 그럼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볼 텐데요. 요즘 이 뉴스도 뜨겁습니다. 네. 2020년 9월에 발생했죠.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한 해석. 이게 월북으로 볼 것이냐 아니냐. 왜 새 정부에서는 갑자기 결론이 바뀌느냐. 이런 부분이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 관련한 네. 팩트체크도 준비하셨죠? 네. 현재 좀 논란이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 국민의힘 여당이죠. 당시 문재인 정부 당시 대통령 기록물 열람을 요구를 했습니다. 네. 그러자 더불어민주당은 필요한 경우 그러면 군당국의 SI가 이 군당국의 도감청 등을 포함한 특정 보호를 얘기하는데요. 이거를 같이 공개해서 진상을 가려보자 이렇게 맞섰습니다. 네. 뭐 민주당 측 입장은 사건의 실체를 알기 위해서는 대통령 기록물뿐 아니고 군당국의 특정 보호까지 필요하다 이런 의미인데요. 이런 얘기가 나오자 윤석열 대통령은 SI라는 것이 국민들께 그냥 공개하는 것이 간단한 문제는 아니다라면서 그런 걸 공개하라고 하는 주장 자체는 좀 받아들여지기가 어렵지 않나 싶은데 한번 검토해보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네. 네, SI, 이 특정보는 어떤 요건을 충족해야 되는지 좀 따져봤습니다. 네. 네, 일단 2부에서는 야당 반대에도 여당에서 결정만 하면 공개가 가능하다, 이런 주장이 나왔는데, 이 국방부 측이 확인을 해봤습니다. 네. 국방부 측에서는 SI 공개는 국회 동의하는 관계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일단 이 SI 비밀 자체는 비공개가 맞는데요. 네. 이 국방 비밀은 크게 일반 비밀과 SI 비밀로 구분을 합니다. 네. 그러면 이게 SI 비밀 자체를 공개하는 게 아니고, 일부 필요한 부분들이 있으면 그 부분을 SI 비밀에서 일반 비밀로 전환해서 공개하는 겁니다. 네. 예, 그래서 국방부 관계자는 이 정치권의 동의와 별도로 이 국방부 내부적으로 절차에 따라서 승인을 해야 한다. 그러면서 이 해당 부서와 담당 지휘관 등의 판단에 공개가 진행된다고 설명을 했고요. 결국 일반 비밀 공개는 가능하기 때문에 SI 비밀 해제가 선행돼야 한다는 의미를 보였고, 이를 바탕으로 국회 요구가 있다면 공개 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덧붙인 게 현재 이 해당 부분이 어느 부분인지 결국은 그 사건이죠. 이 부분이 특정됐기 때문에 현지로서는 공개를 결정하기 어렵다 이런 상황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도 이제 최종 공개를 결정하는 절차는 여야의 동의, 정당의 동의하는 별개라고 이건 확실하게 강조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럼 말 나온 김에 우리는 그냥 SI 정보 이렇게만 알고 있는데 이 정보도 일반 비밀 정보가 있고 SI 비밀 정보가 있고 이렇다는 거잖아요. 네. 이게 두 개의 차이는 일단 SI 비밀 정보가 더 어떤 공개하기 어려운 그런 특수 정보겠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이 일반 비밀과 SI 비밀의 경계는 지정 여부로 이제 구분을 할 수 있는데 네. 국방부 측은 그것도 내부 훈령으로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또 훈령의 범위나 대상 자체가 비밀입니다. 그래서 네. 비공개라고 했는데요. 이게 왜냐하면 이 SI 비밀이라는 게 여러 가지 정보자산들을 가지고 수집한 북한과 관련된 내용들을 수집하거나 확인하는 건데 이 훈령 자체가 공개되어버리면 이 수집 수단이 어떤 건지 공개가 되기 때문에 추후에 그 자체를 쓸 수가 없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을 공개할 수가 없는 거죠. 이 관련법으로는 군사비밀보호법 제7조가 있는데요. 여기 보면 국방부 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은 국민에게 알릴 필요가 있거나 공개함으로써 국가안전보장에 현저한 이익이 있다고 판단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군사비밀을 공개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요. 최근에 허용된 택시 탑승과 관련한 내용을 좀 짚어보려고 하는데요. 네. 예전에 우리 이렇게 길에서 택시를 잡던 시절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죠. 네, 손 들어서 이렇게 택시 잡고 그랬잖아요. 네, 행사지 사실... 막 부르고요. 잠실 갑니다. 그렇고. 그랬죠. 참, 그 옛날이네요. 네. 요새는 그렇게 네. 택시 잘 안 잡잖아요. 다 이제 핸드폰으로, 네. 네. 네, 앱으로 미리 이제 예약하는 시스템으로 가고 있는데. 네. 자, 그런데 참 의외이게도 합승이 허용됐다고 하는데, 근데 실제로 네. 주변에 보니까 이걸 알고 있는 분들도 잘 없을 뿐더러 네. 실제로 합승해봤다라는 얘기를 제가 못 들어봤어요. 네네. 아무래도 코로나
팬데믹 여파로 늦게 뭘 하시는 분들이 많이 그런 상황이 줄어들어서 요새 그런 것도 예, 야심한 밤에 택시 잡기 너무 힘들다고 네. 하더라고요. 네, 네. 자 그런데 네. 합승을 허용됐는데 실제로는 합승을 이용해봤다는 사람이 없는 거 왜 그런가요? 네 일단 말씀하신 대로 국토교통부가 지난 15일부터 플랫폼 택시 합승 허용 기준을 마련한 택시 운송 사업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 국토 발표가 나오니까 뭐 온라인 커뮤니티나 소셜미디어에서 15일부터 이제 합승 가능하다 이런 글이 많이 올라왔는데 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번 개정안 시행은 이 앱을 통해서 호출하는 플랫폼 택시에 해당하겠는데 이걸 하는 플랫폼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 일부 소규모 플랫폼은 하기 때문에 실제로 가능하지만 이용하기가 어려운 거죠. 아 시행은 됐는데 네. 그 이용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이 네, 대상이 많지 않은 거죠. 왜 그렇습니까? 네, 이게 따져보니까 이게 이용할 수 있는 조건이 당연히 있습니다. 법으로 규정이 되어 있으니까요. 네. 보면 이 합승 중개는 승객 모두가 플랫폼을 통해서 신청한 경우에 한해서만 이루어지도록 해야 하고 이 신청한 승객의 본인 확인을 거친 후 합승을 중개해야 합니다. 네. 그리고 안전보호 기준을 충족한 플랫폼 서비스로 합승을 신청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된다는 거죠. 뭐가 걸리는 게 많죠, 일단. 네. 그리고 또 합승하는 모든 승객이 합승 상대방의 탑승 시점과 위치를 알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앉을 수 있는 좌석도 미리 알려줘야 됩니다. 엥? 계속 권고를 해주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 경형, 소형, 중형 택시 차량을 통한 합승은 같은 성별, 남자건 남자끼리, 여성, 여성끼리만 가능하도록 했고요. 아. 물론 예외가 있긴 합니다. 배기량 2000cc 이상인 승용차로 6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또는 13인승 이하 승합차 등 대형 택시로 분류되는 차량의 경우에는 성별 제한이 없이 합승할 수 있는데 벌써 다 기억 안 나시죠? 복잡하시죠? 네. 여기 또 있습니다. 안 되겠는데요, 합승이? 네. 여기 추가로 차량 안에서 위험 상황이 발생하면 경찰 또는 고객센터에 긴급 신고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춰야 하고 또 이런 신고 방법을 탑승자 승객한테 알려줘야 됩니다. 이걸 다 기억해야 되니까 좀 복잡해지는 거죠. 아무도 합승을 못했던 이유가 있었군요. 네. 네, 있었어요. 네. 그래요. 뭐, 하여튼 예전하고는 많이 다르고 아무래도 이제 어떤 범죄 발생을 염두에 두고 뭐 아까 네. 이제 남잔 남자끼리 여잔 여자끼리 뭐 그런 것들 그다음에 네. 또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어서 아무래도 또 그런 부분들을 좀 신경 쓰다 보니 이런 조건들이 많이 붙은 것 같네요. 네, 네, 네. 안전이 최고죠. 네. 네. 번화가 차도에서 이제 아까 말씀한 대로 전처럼 이렇게 뭐 잠시 뭐 여기도 같이 가야 뭐 이런 목적을 외치는 게 있었는데 이런 식으로는 지금 안 됩니다. 네. 택시기사가 임의로 승객을 합성하도록 하는 행위는 기존처럼 계속 금지되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 앞서 조건을 갖추고 고대로 하고 있는 곳이 지금 이 합승이 가능한 택시 플랫폼이라는 게 서울의 반반택시라는 곳이 있고요. 포항의 42닷, 인천의 CL 등 몇 개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장 많이 이용하는 택시 플랫폼이 보통 카카오티의 경우 네. T인데 네. 이 경우 아직 합승이 안 됩니다. 저희가 이제 카카오티 확인을 좀 해봤는데 네. 현지 합성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있고 당분간 가까운 시일 내 합성 서비스 도입할 계획도 없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네, 여기에 또 하나 이거 추가가 되는데 이처럼 대형 택시 플랫폼 기업들이 합성 서비스 도입에 이렇게 좀 소극적이거나 아직 계획이 없는 이유가 네. 도입할 이유가 없다는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굳이 이 단독 합승보다 합성 요금을 낮게 설정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렇죠? 합성 승객, 앞서 얘기하는 그런 것들을 다 플랫폼상에서 구현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알고리즘 만들어야 되고, 또 성별 구분을 하려면 개인정보 수집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굉장히 할 게 많은 거죠, 기업 입장에서도. 그러네요. 근데 이걸 할 만큼 수요가 많다는 보장도 없고요. 실제로 현재 서울 유일의 택시 동승 서비스라고 있는 반반 택시의 경우 주간 이용자 수가 약 8,000명 정도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기존 플랫폼 입장에서는 뭐 시스템 개발도 해야 되고, 승객 안전보호 기준도 마련해야 되고, 또 관청에다가 사업계획 변경 신고도 해야 되고 이러니까 이런 합승 제도가 잘 정착되려면 좀 더 시간이 많이 걸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럼 왜 한 거예요? 왜 한 거죠 이거? 그러네요. 네, 아무튼 이런 일을 설계하신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국토교통부는 6월 15일부터 택시 합승을 합법화한다라고는 했지만 실제로는 저희가 확인해 본 결과 일단 우리가 가장 많이 이용하는 택시 플랫폼에서는 뭐 도입할 계획도 없다라고 했다니까. 네, 이런 부분들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뉴스톱의 송영훈 팩트체커였습니다.